네, 안녕하세요. 이번 심랩의 유용한 팁, 지오메트리 편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기술 전문 황희준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심랩의 팁중 지오메트리 관련 기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은 각각 간단한 설명 후에 동영상을 보면서 각 기능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 멀지 앤 얼마인지 기능인데요. 먼저 머지는 모델에 있는 여러 바디를 합쳐 하나의 바디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두 개의 바디를 하나의 바디로 합쳐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언머지 버튼은 앞서 머지를 통해 하나로 합쳐진 바디를 이전의 상태로 다시 나누어주는 기능입니다. 업머지를 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바디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간단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확인해 보시면 두 개의 바디로, 죄송합니다. 네, 두 개의 바디로 나누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오메트리. 바디, 멀지를 통해서 하나의 바디로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머지 기능을 통해서 다시 두 개의 바디로 나눠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머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바디 선택, 우클릭, 머지 바디스를 통해서 머지 기능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머지 기능을 통해 내부에 있는 메쉬를 따라 솔리드 메쉬를 생성해 볼 수도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 정육면체 메쉬 안에 구형 메쉬가 들어있는 모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볼륨 메쉬를 생성하게 되면 커팅 플랜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내부면에 솔리드 메쉬가 따로따로 생성이 돼서 침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배웠던 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의 바디를 하나의 바디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볼륨 메쉬를 생성하게 되면, 커팅 플랜을 통해 봤을 때, 안쪽에 있는 메쉬를 따라서 솔리드 메쉬를 바로 생성해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업머지 버튼을 통해서 솔리드 메쉬도 두 개의 바디 파트로 다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내부 페이스 면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내부 페이스 확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셈블리 모델의 경우에는 어셈블리 쉐어드 엔티티스를 통해서 모델 간의 공유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앞서 배운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이 하나의 바디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오메트리, 바디, 쇼, 인터널 페이스를 이용해서 내부의 면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에 어셈블리 모델에 대해 공유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확인 방법은 어셈블리에 Shared Entity를 선택해 주시고, Body를 선택해 주신 후에 OK를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델의 파트 간의 공유면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Assembly 모델의 Body를 하나로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로 된 Body에 대해서는 Geometry, Body, Show, Internal Face를 통해서 하나의 바디 내부에 있는
페이스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사가 있는 작은 페이스를 손쉽게 제거하는 플래튼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래튼이라는 기능인데요. 지오메트리, 페이스 클린업, 플래튼 기능을 통해서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기준 평면에 대해 주변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경사가 있는 작은 페이스를 기준 평면에 맞춰 각도를 제거해서 하나의 페이스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보시면 기준 평면 주변에 작은 경사가 있는 작은 세 개의 페이스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각도를 제거하여 평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지오메트리, 페이스 클린업, 플래튼 기능을 통해서 먼저 기준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보라색으로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변부의 경사를 제거할 작은 페이스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경사가 제거되면서 기준 평면으로 하나의 페이스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엣지를 이용하여 와셔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보이시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기존의 요소 모델의 원형 부분에 대해서 와셔 요소를 생성해 보는 기능인데요. 지오메트리, 엣지, 크리에이트, 엣지 오프셋 기능으로 생성해 볼수 있습니다. 모델에 있는 원형 엣지를 이용하여 원하는 거리만큼 엣지를 오프셋 시켜주어 원형 주변부에 와셔 엘리멘트를 생성해 보는 방법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형부가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와셔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오메트리, 엣지, 크리에이트, 엣지 오프셋 기능 선택해 주시고요. 먼저 오프셋 할 거리를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와셔를 생성할 페이스를 선택해 주고, 실린더 필터를 이용해서 와셔를 생성할 페이스 위쪽에 있는 원형 엣지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그 후에 와셔의 레이어를 설정해 주시고, OK 버튼을 통해서 와셔를 생성해 볼수 있습니다. 생성한 와셔를 확인해 보시면, 새로운 페이스가 생성되면서 와셔 엘리멘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교체된 형상에 맞게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리플레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의 모델의 형상을 새로운 지오메트리의 모델의 형상에 맞게 손쉽게 변경해 볼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기존의 있던 요소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형상, 즉 변경하죠 하는 형상을 선택해 주시고 리플레이스 기능을 통해 빠르게 요소를 변경해 볼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다음과 같은 요소 모델이 있습니다. 커팅 플랜을 통해서 요소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팅 플랜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솔리드로 이루어진 솔리드 모델인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솔리드 모델인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지금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형상에 대해 형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CAD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확인해 보면 앞서 기존의 모델과 달리 표시된 부분에 작은 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요소에 적용해서 빠르게 모델을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상이 변경될 부분에 2D 메쉬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2D 메쉬가 생성되었는데요. 이 2D 메쉬를 바탕으로 지오메트리, 페이스, 리플레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페이스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기존에 있던 페이스, 즉 교체될 페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후 OK 버튼을 통해 변경된 형상에 맞게 요소가 수정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커팅 플랜을 통해 내부까지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경된 모델에 대해서 3D 솔리드 메쉬도 함께 형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오메트리에서 작은 부분만 수정되었을 때 빠르게 메쉬 모델을 빠르게 수정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페이스를 자르는 페이스 스플릿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모델에 대해서, 요소 모델에 대해서 원으로 표시해놓은 곳을 보시면 요소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페이스를 잘라주어 중간에 엣지를 생성해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엣지를 따라 요소 노드를 정렬해 주는 방법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델을 확인해 보시면 이 우측과 달리 좌측과 달리 우측에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소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를 나누어서 엣지를 생성해 그 엣지를 따라 요소 정렬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를 잘라 주도록 하겠는데요. 지오메트리 페이스 브레이크 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노드와 노드를 선택해서 원하시는 페이스 선택해 주시고요. 페이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과 같이 두 개의 페이스로 나누어지면서 중간에 엣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엣지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소 정렬이 제대로 맞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 리메쉬를 통해서 요소를 엣지에 맞게 정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메싱, 로컬, 리메쉬를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방금 자른 두 개의 페이스를 선택해서 저희가 자른 엣지에 맞게 요소를 정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 요소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요소 패턴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를 잘라줌으로써 요소의 패턴을 가지런하게 정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심랩의 유용한 팁, 지오메트리 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